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요. 벌써 3월이 마지막 주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네요.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간을 읽어내는 과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뇌과학에 관한 책인데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생물학적 주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피부 세포는 시간당 3 내지 4만 개가 죽고요. 창자 세포는 2, 3일 만에 한번 바뀌고, 허파 세포는 2, 3주 만에 한번 바뀐답니다. 적혈구 세포는 4개월에 한 번, 간세포는 5개월에 한 번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바뀌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나의 몸이라고 규정한다면 1년 전의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 20에서 30년을 살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25번 바뀌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60을 넘게 살았으니까 저는 적어도 50번 이상 바뀐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뇌세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 변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과 또 사랑으로의 초대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는 금년 1월부터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아침 경건의 시간 또 아침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사건인 본문 44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그리고 이집트 남쪽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에 내가 내린 재앙을 직접 목격하였다. 오늘날 그 땅들이 황무지가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과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것을 섬겼다. 내가 계속 내종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분노를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버렸더니 지금처럼 삭막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큰 악을 행하여 유다에서 너희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다 죽어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째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키며 너희가 와서 사는 이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멸망을 자청하여 온 세계에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과 왕비들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범한 죄를 잊었느냐? 너희는 오늘날까지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온 유다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멸망하여 전쟁과 기근에 죽고 저주와 증오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을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벌할 것이니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그리워하던 유다 땅에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몇몇 도망자 외에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를 읽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사랑,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다른 우상을 허락하지 못하시는 그 처절한 사랑,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심판과 회복의 그 사랑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며 예레미야의 처지와 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과 그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을 읽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력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대해 과연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요. 저는 며칠 전 천안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 한 분의 신앙 상담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한 분으로 3년 전에 큰 수술을 하시고 현재 중년의 나이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시며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긴 전화를 들은 후에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가치 추구가 어쩌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분을 향한 친밀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사랑을 받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당신을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수없이 알려주었건만
그 백성들의 귀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그 심판과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었으며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자 외쳤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과 그 마음을 오늘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